네, 토론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플랫폼 자율규제와 소비자 보호 토론회에 와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차여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과 온라인으로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님과 윤한웅 의원님이 공동 주최하고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와 사단법인 소비자 권익 포럼이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 플랫폼 자율규제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플랫폼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소비자와의 상생과 공존을 위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플랫폼 자율규제 방향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대안을 모색한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식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토론회에 힘을 실어주신 의원님들의 축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현장에는 특별히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먼저 김성원 의원님께 축사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김성원입니다. 자, 이 플랫폼 자율규제와 이제 소비자 토론회를 제가 이렇게 개최를 하게 됐는데요. 처음에 이제 저 혼자 개최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정무위에서 좀 같이 해주는 게 좋겠다 해갖고 제가 윤한웅 간사님한테 요청을 드려갖고 또 흔쾌히 또 같이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몸이 조금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갖고 참석은 못 하시고 하지만 오늘 여기서 논의되는 부분은 정무위와 함께 이렇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플랫폼 산업에 대해서 이게 잘 안 와 닿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초선 때는 정무위에 4년 있으면서 이 플랫폼 산업에 대해서 많은 그 연구도 하고 함께 이 나갈 방향을 좀 정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재선 국회의원이 돼서 그러니까 2년 동안은 제가 환노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해서 이분들의 권익을 어떻게 해지될까 이런 생각도 해왔고, 이제 이제 산자위로 와가지고 이 플랫폼 산업을 어떻게 좀 더 발전을 시켜야지 될까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좀 고민하던 차에 많은 관계자분들, 전문가분들 이렇게 모시고 또 같이 함께 할 수 있었고 또 영광입니다. 특히 우리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장을 역임하셨던 우리 박대출 전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산자위에서 있다가 지금은 이제 국토위로 가셨는데요. 충북 제천 단양의 엄태영 의원님께서 또 같이 오셔가지고 함께 이렇게 또 논의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플랫폼 산업을 이렇게 하는 데 있었고 또 우리가 산업은 산업대로 유지를 하되 이게 이제 제도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지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그것과 함께 우리 정부 당국에서는 이 소비자 보호를 어떻게 해지될 것인가, 우리가 뭐 다크 패턴에 대한 피해라든가 이용 후기에 대한 어떤 조작 이러한 문제에 있어가지고 소비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보호를 하면서 이 산업은 산업대로 육성을 해야지 될 것인가. 잘못된 과도한 규제가 진행이 된다고 치면은 이제 많은 이제 경제적 역할을 해왔던 이 플랫폼 산업이 다시 한번 또 규제의 발목을 잡힐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과 많은 그 단체분들의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소비자도 보호하고 우리가 저 국가적으로 산업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그 의견들을 잘 취합을 해가지고요. 국회에서 입법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또 정부에서 이렇게 과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그러면서 또 이 소비자 보호에는 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바쁜 시간에 참석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좋은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으로 인해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신 또 한 분의 공동주체 국민의힘 윤한웅 의원님께서 축하 말씀을 제게 전달해 주셨는데요. 제가 대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윤 의원님께서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플랫폼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본 토론회가 소비자, 업계 관계자, 전문가 등 각계각층이 모여 소비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한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에 짧게 소개해 주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님, 박대출 의원님께서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혹시 짧게라도 네 한마디를 해주실 수 네. 네, 반갑습니다. 박대출입니다. 저는 김성은 바락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성은 의원 이렇게 좋은 토론회 할 때 되면 늘 와서 제가 응원하고 또 축하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아마 이 플랫폼 산업의 어떤 그 지금 가지고 있는 각종 현안을 풀어나가는데 그 필요한 우리 국회에서 토론회를 갖는데 아마 우리 김성은 의원이 가장 적임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환경노동위도 거쳤고요. 정무위도 거친 것은 환경노동위에서는 또 다릅니다. 환경노동위에서는 플랫폼 산업의 그 노동자 측면에서 좀 노동자의 권익 면에서 좀 보는 측면이 있고요. 또 정무위에서는 또 플랫폼 산업의 경쟁력 부분, 또 그리고 산자위도 마찬가지고, 또 그리고 또 우리 소비자 보호 측면도 이렇게 보고 해서 약간 이때로는 충돌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이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균형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그런 균형적인 노력을 해온 우리 김성은 의원님이 가장 적임자가 아닌가. 그래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토론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크게 보면 그런 한 세 가지 정면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 반면에 또 독과점 폐해를 또 줄이고 또 우리 노동자의 권익, 소비자의 보호 이런 걸 다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어갈 것이냐를 올 말에 하는 토론회에서 좋은 제안들 나오시면 저희들 국회에서 열심히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이 토론에도 카카오톡 먹통 사태 이후로 조금 더 그동안 주춤하던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는 느낌이 있는데 오늘 좋은 의견들 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최향집 센터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 최향집입니다. 네,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기관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는 생태계에 필요한 아젠다들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방향을 논의하는 아젠다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첫 아젠다 세미나로 플랫폼 자율규제와 소비자 보호를 잡았습니다. 네, 플랫폼 경제의 주체가 되고 있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어떻게 이 플랫폼 자율규제의 방향을 정할 것인가 오늘 논의하는 자리가 될 텐데요. 플랫폼 비즈니스는 기존과 완전 다른 형태의 비즈니스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뭐 새로운 게임에는 새로운 룰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 룰을 누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야 될 건가 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게 새로운 플랫폼 비즈니스가 생겨나고 또 변형까지 되고 그래서 사실은 입법만으로 룰을 만들기에는 지금의 변화 속도 맞추기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까지 이렇게 고려하는 것은 어렵고 당연히 룰이 경직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너무 경직된 룰이랑 너무 느린 속도의 룰 제정은 변화 우성한 플랫폼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비용을 발생시키고 그에 따라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사업자뿐만이 아니라 플랫폼 내에 공급자, 뭐 제공자, 수요자 모두가 상생해야 되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리고 제로섬 게임도 아닙니다.
그래서 상황이 수시로 변하는 이 게임에서 참여자에 의해서 현장에서 룰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플랫폼에 있어서는 자율규제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플랫폼 사업자들은 참여자들과 함께 자발적으로 룰을 만들고 오남용을 위한 장치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비즈니스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게임의 룰이니까요. 오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플랫폼 참여자 중에 우리 대다수에 해당되는 소비자 측면에서 플랫폼을 살펴보자는 취지에서 모였습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공정성, 투명성, 소비자 보호와 이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는지 들어보고 전문가들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셔서 토론에 참석해 주신 학계, 업계, 전문가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공동주관으로 힘써 주신 소비자 고닉포럼 양세정 이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주최를 해주신, 예, 사실은 스타트업을 위해서 요즘 너무도 바쁘게 움직이고 계신 김성원 의원님 그리고 윤하동 의원님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에 와서 자리를 빛내주신 엄태웅 의원님, 박대철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계속 전문가들 목소리 경청을 하고요. 그래서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 그리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사단법인 소비자 권익 포럼의 양세정 이사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소비자 권익 포럼 이사장을 맡고 있는 양세정입니다. 저희 그 권익 포럼은 일대로 그 이은영 전 국회의원께서 명예 이사장, 그러니까 일대 회장님을 이사장님을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명예 이사장님으로 여러 가지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저희 소비자 권익 포럼은 소비자와 관련된 그 시점에서의 핫한 주제를 선정을 하고요. 해당 주제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가장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포럼을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사회적 관심을 끌어내고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그리고 이렇게 자료집을 만들고 이걸 널리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관련 정책을 촉구를 하고 또 수립하기 위한 어떤 기초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까지 39차 포럼을 오늘 했고요. 오늘까지. 예, 그리고 이제 2023년 첫 번째 포럼으로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와 함께 플랫폼 자율 규제와 소비자 보호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 우리 생활을 지금 점령을 하고 있는 플랫폼에 대한 자율 규제, 예, 그 이슈만으로도 참 핫하고 어려운데 거기에다가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를 함께 다루게 된다니까 기대가 큽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플랫폼 자율 규제의 소비자 보호 이슈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의미, 방향, 그리고 사례 등을 통해서 자율 규제 체제를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을 하고 그리고 이 자율 규제의 성공적인 사례가 되었으면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저희 토론에 참석해 주신 학계, 업계 전문가분들과 공동주관으로 힘써주신 스타트업 라이언스 센터 최양집 센터장님 그리고 관계자분들 그리고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님, 윤한영 의원님 또 진심으로 깊은 인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많이 보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양세정 이사장님뿐만 아니라 17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신 소비자 권익 포럼의 이은영 고문님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짧게 인사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세 분의 발제에 이어 학계, 산업계, 소비자 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종합 토론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 분의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성민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님께서 자율규제를 통한 소비자 편익이라는 주제로 토론회의 문을 열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가천대 경영학부의 전성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자율규제를 통한 소비자의 편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오늘 이렇게 플랫폼 비즈니스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플랫폼 비즈니스의 사실 핵심은 플랫폼 회사가 모든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사실 그 처음에 플랫폼이 서비스를 만들 때 완벽한 형태로 만든다기보다는
일단 뭐 한 30% 50% 되는 플랫폼 서비스를 만들면 사실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주게 되고 그 피드백에 맞춰서 뭐 패치하고 업데이트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그러니까 그런 피드백을 반영해서 피드백을 반영해서 이렇게 그 서비스를 계속 발전시켜서 이제 완전체 형태로 만들어 간다는데 플랫폼 서비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이 이렇게 소비자 단체들이 참여해서 이런 세미나를 연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오늘 행사가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제가 이제 슬라이드에 오래된 사진 두 장 들고 왔습니다. 40년 된 사진 같은데 왼쪽은 이제 야간 자율학습 여기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야간에 이제 밤에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이제 자율학습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사진 왜 가져왔냐면 우리가 자율규제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해하는 그 자율규제의 이해가 너무너무 다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그러니까 자율학습일 때 과연 자율적으로 합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고등학교 때 자율학습 하다가 제가 미술 숙제 한다고 교실에서 쫓겨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율학습이 자기 맘대로 이렇게 학습한다 이런 개념 아니죠 사실은. 예. 근데 한편 이제 그 오른쪽 사진 보시면 이게 80년대 이제 교복 자율학 그 전까지는 다 교복을 다 획일적인 그런 유니폼을 입었었는데 80년대에 이렇게 교복 자율화가 돼서 고등학생들입니다. 예. 예. 저렇게 이제 옷차림을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이거죠. 자유롭게. 그래서 이제 자율 규제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자율이냐 이런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학술적으로는 이 자율 규제의 개념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사실 국가 기관 또는 공적 영역이 해야 되는 어떤 규제가 민간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수용된다 이렇게 정의되는데 그 형식에 따라서는 위임형, 승인형, 강제형, 자발적 뭐 이런 형태로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자율규제를 한 방에 사실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경제학에서도 이제 이런 프레임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잠깐 경제학 공부 좀 하고 가시겠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날도 추운데 아주 따뜻한 우리 해변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그래서 따뜻한 해변에 이제 아이스크림 장사가 둘이 있어요. 이게 유명한 이제 호텔링 모델이라고 하는 그런 모델인데요. 이제 아이스크림 장사가 둘이 있으면 이제 적당히 한 반반씩 나눠서 이렇게 아이스크림 장사를 해요. 네. 그러면은 아이스크림 장사꾼 A는 어떤 전략을 취할 수 있냐면 약간 이쪽 B 쪽으로 좀 더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이제 커버할 수 있는 그 해변이 좀 더 넓어지죠. 그러니까 자기가 해변에서 장사할 수 있는 그 영역이 넓어지면서 더 장사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스크림 장사꾼 B는 이제 어떤 전략을 취하게 되겠어요? A 쪽으로 또 가게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한가운데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가장 그 본인한테 유리한 전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갑자기 왜 해변에서 아이스크림 장사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규제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계속 논의하고 있는 게 법적 규제냐 자율 규제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령 우리가 이제 여기 국회에 계신 국회의원님들을 한 줄로 줄을 세우는 거예요. 해변에 아이스크림 장사꾼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한번 줄을 세워보자고요. 그러면 국회의원분들 중에서도 아주 강성이어서 아주 법적으로 강하게 규제해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왼쪽에 있고 가장 오른쪽에는 그거는 그냥 기업이 맘대로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자유로운 생각을 하시는 국회의원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제 우리가 규제의 수준을 어떻게 정하게 되느냐라는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자율 규제가 경제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게 만약 자율 규제를 전혀 안 하겠다는 기업들이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된다면 그러면 당연히 대다수의 국회의원분들이 법적 규제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자율 규제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기업들이 자꾸 규제의 수준을 자꾸 높여요. 자율 규제를 하더라도 규제의 수준을 높이면 그러면 국회의원분들 중에 상당수가 아 그건 자율 규제라도 잘 돌아가는데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굳이 비용이 많이 드는 법적 규제를 굳이 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율 규제의 수준이 점점 어느 정도 높아지는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면 법적 규제로 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율 규제 그러면 기업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여러 이미 그 연구에서도 밝혀졌고 실증적으로도 자율 규제의 규제 수준이 오히려 더 높은 수준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문헌에 보면 여기 제일 위에 Voluntary ISR, Industry Self-Regulation이라고 불리는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저 제일 밑에 보면 정부가 직접 강제하는 이런 수준까지 있고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자율 규제가 존재한다 이런 게 이제 학술 문헌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 도대체 자율 규제는 언제 잘 작동할까?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표현 있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표현 있잖아요. 예.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규제할 때가 사실 제일 위험한 겁니다. 예. 이거를 이제 보통 학술적으로는 정보 불균형이다. Information asymmetry라는 표현 이런 걸 쓰는데 비즈니스에 대해서 잘 알고 법규에 대한 내용을 잘 적용할 수 있다. 이러면은 법적 규제가 효율적으로 잘 작동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비즈니스가 아주 빨리 변하고 기술도 많이 빨리 변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 법적 규제를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상황을 고려해서 자율 규제를 선택하게 돼야 되는데요. 이거 글씨가 너무 많군요. 그러면 이제 표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자율 규제가 그럼 갑자기 플랫폼 상에서 처음 나왔냐? 아닙니다. 이전의 산업에서도 자율 규제 법적 규제에 대한 논의는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원자력 산업 같은 경우에 이 원자력 산업은 당연히 정보의 비대칭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 원자력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규제하는 사람이 원자력 우리도 지금 원자력에 대한 논의 많이 하고 있지만 원자력 안에서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세부적으로 일일이 법적으로 규제한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실 자율 규제가 더 적합해요. 보안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한편 이제 금융업도 예전에 미국의 대공황이 나기 전에는 자율 규제였어요. 근데 대공황이 나고 이 금융업에 따른 폐해가 너무 크다. 이런 거를 인식하게 되면서 이게 규제를 하게 됐고 우리 금융업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규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모든 사안을 규제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왜 정보의 비대칭성이 낮냐면 금융감독원을 둬서 그 금융산업에 대한 세부적인 모든 활동들을 다 보고 봤기 때문에 정보 비대칭성이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독점의 왜곡이라는 건 뭐냐면 그 대체제가 많이 존재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산업이나 보안 사업 같은 경우는 대체제를 찾기가 사실 어렵죠. 이게 대체제를 찾는 게 왜 중요하냐면 가령 어떤 산업의 법적 규제가 강해지면 소비자들이 여러 셀렉션 다른 선택을 많이 할 수 있다. 이러면은 이게 법적 규제 하는 게 이게 별로 실효가 없어요. 왜냐면 다른 데로 튀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원자력이나 보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게 낮은 편이고 반면에 금융업은 그게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법적 규제가 더 어울린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외부성 관점에서 보면 이제 소비자들이 뭐 불만이 생겼을 때 그 불만이 생긴 부분을 쉽게 해결하고 구제가 잘 일어나느냐 여부에 따라서 그걸 볼 수가 있는데 원자력이나 보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이제 외부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그에 비해서 금융업은 그게 높기 때문에 이제 법적 규제가 이제 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온라인 플랫폼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오늘 생각해 볼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요즘 유행어가 브뤼셀 이펙트, 브뤼셀 이펙트. 그게 이제
벨기에의 수도죠. 그 EU 본부가 이제 브뤼셀에 있습니다. 그래서 브뤼셀 이펙트라는 게 뭐냐면 요즘 EU가 플랫폼을 비롯한 여러 산업에서 굉장히 높은 규제 수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EU에서 생긴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흩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브뤼셀 이펙트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EU에서 아직 발효도 되지 않은 법안이 막 우리에게 더 빨리 움직이고 막 약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시 굉장히 유행에 민감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런데 여기 학술적인 연구 관점에서 보면 이런 우리가 프레임을 줄 수가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R, I, T 이렇게 세 가지로 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룰을 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중간에 이제 인터미디어리 이게 이제 보통 플랫폼 같은 데가 되고 그 다음에 T는 이제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레귤레이션 하는 사람들이 직접 타겟에 직접 이렇게 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요즘 우리가 점점 디지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직접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이런 그 플랫폼을 통해서 규제하는 게 많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요. 에어비앤비가 유럽에서 아주 큰 이슈죠. 뭐 미국도 물론 이슈입니다만 요즘 에어비앤비 해외여행 가서 써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집주인이 자기 방 내주는 에어비앤비도 있지만 아주 전문적으로 에어비앤비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도 만나보지도 못해요. 그냥 이렇게 연락하면 키 번호 몇 번이고요. 알아서 탁 하고 이게 보면은 이게 전문적으로 집을 빌려주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업자로서 부동산을 잔뜩 매입해가지고 이렇게 전문적으로 에어비앤비 사업을 하는 거는 도시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썩 좋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게 그 관광객들한테 사업하는 그런 도시의 어떤 주인들이 모여 살면서 그 주인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호텔업자 같은 사람들보다도 더 도시에 소속감이 없는 부동산 업자들이 와서 부동산을 단기적으로 막 렌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실 도시 관점에서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암스테르담시 같은 경우에는 관광모 쪽의 주택 임대는 60일로 제한을 했어요. 그래서 두 달까지만 빌려줄 수 있다 이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은 만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집행합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어비앤비에서 60일 빌려주는 사람 에어비앤비 말고는 모르잖아요. 실제로 여행 가서 보면 그런 업자들이 꼭 붙여놓은 그 경고문 있죠. 들어가고 나갈 때 절대 떠들지 마세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게 이제 주변에서도 이 옆에서 에어비앤비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죠.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자율규제 형태로 합니다. 에어비앤비가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잖아요. 1년에 며칠이나 에어비앤비 사업을 하고 있는지. 예. 그런 게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도 그대로 적용돼서 이제 90일 제한하는 이런 자율규제 형태가 있고요. 예, 그래서 유럽에서 이제 그 법적 규제, 보통 우리가 그 디지털 마켓 액트, 디지털 서비스 액트라고 해서 DMA, DSA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좀 플랫폼에 대한 강한 법적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법적 규제를 막 강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U에서도 보면 이 플랫폼에 대한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 같은 게 너무 빠르기 때문에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규제 내용들을 다 적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매우 상징적이고 모호하게 법안을 일단 통과하고 그래서 운영의 묘는 그러니까 플랫폼은 규제 대상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플랫폼은 규제를 실제로 가동하기 위해서 같이 일하는 파트너 이런 형태로 일을 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온라인 커머스 같은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에도 물건 분류할 때도 이렇게 저 공급자들한테 자동 분류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윔두라는 이제 회사는 이제 유럽에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방을 빌려주는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데인데 거기서는 이게 비즈니스로 하는 사업자냐 아니면 그냥 자기 집을 장기 임대해 주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그 관련된 정보들을 플랫폼하고 같이 협업해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크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거를 메타 레귤레이션이다 이렇게 이제 용어 정의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의 관점에서 규제를 한다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자율규제를 진행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거기 많이 참여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플랫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과정에는 소비자의 기여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의견을 내면 그걸 가지고 패치하고 업데이트하고 업그레이드하는 이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플랫폼 서비스가 개선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어떤 규제의 방향을 정할까 이럴 때 소비자의 의견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최근에도 뭐 타다 얘기도 있고 뭐 로톡 얘기도 있고 플랫폼에 관련돼서 많은 기자분들이 저한테도 연락도 하고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타다에 서서 우리가 이제 뭔가 우리가 잘 하지 못했던 게 뭔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그 타다 서비스하는 플랫폼하고 택시 이렇게 그거를 이제 정부에서 양쪽의 그 갈등을 이제 해결해 보겠다 이랬는데 여기 빠져 있는 주체가 소비자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택시를 탔을 때의 경험, 소비자들이 타다를 탔을 때의 경험, 그 소비자들을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 여의도에서 제가 발표하고 있으니까 사실 뭐 택시 타다보다 사실 유권자의 표가 가장 많은데 소비자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을 굉장히 반영하는 채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플랫폼과 그 자율규제를 할 때 파트너 개념으로 한다 그럴 때 이 기술적인 부분을 플랫폼 회사도 협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이제 정부에다가 이제 API라는 걸 열어준다. 이제 API 약간 어려운 말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정부 시스템에서 플랫폼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기술적인 협약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는 물론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개인정보법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습니다만 이런 거를 규제의 목표는 달성하면서도 이게 플랫폼 비즈니스를 망치지 않고 또 동시에 소비자의 권익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규제를 상당히 유연하게 적용해야 된다. 아까 이제 잠깐 그 말씀 드렸는데 상징적으로 만든다 그랬잖아요. 상징적으로.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하면 법안은 한 번 통과하면 이거 다시 고쳐서 쓰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소 이렇게 상징적으로 하게 하고 대신 어떤 걸 쓰냐면 이제 ISO라고 들어보셨죠? 이제 국제 그 표준 협회에서 이제 만드는 어떤 ISO 9000, 뭐 ISO 14000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플랫폼은 이런 표준 규제 사항을 준수한다라는 걸 마크로 표시한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규제를 적용하는 거를 법적으로 다들 위반하고 있는데 걸리면 너 아웃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하게 한다 본다는 이런 어떤 인증을 해주는 그런 방식의 거를 필요하다 본다 이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후에서는 또 허위 정보에 대해서도 자율 규제가 적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소비자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자율 규제의 모델이라는 건 당연히 편익 부분이 있고 비용 부분이 있을 겁니다. 뭐 지금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들이 좀 너무 많아서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중요한 거는 편익이 많도록 우리가 디자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게 그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제 우리가 그 이렇게 여론에 의해서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규제를 강화하면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보냐면 스타트업이나 소기업,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타격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이게 지금 매출액 만 원 기준으로 들어가는 행정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그때도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가령 매번 공급사하고 계약서를 맺어라 이러면 기존에는 온라인상에서 그냥 약관 동의를 통해 갖고 했었는데 이걸 다 문서로 해라 이런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가령 그걸 이제 구현하려고 그러면 큰 플랫폼 회사는 뭐 문제가 없어요 사실. 그 다음에 공급사 중에서도 규모가 있는 기업은 별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뭐 한 명 두 명이 장사하는 사람들 지금 장사해서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뭔 서류를 막 해서 또 도장을 찍어야 되고 우리나라 계약서 쓰면 뭐 간인도 찍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비용이 저게 지금 그래프에서 보여드듯이 직원이 300명 이상이면 만 원 매출하는데 행정 비용이 뭐 한 1.1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직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행정 비용이 저렇게 70배 이상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법적 규제 도입할 때는 그 법적 규제가 이게 공평,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걸 좀 고려해야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저한테 이걸 좀 계산을 좀 해보면 어떻겠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계산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근데 또 모델도 복잡해.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다 설명드리지는 않을 텐데 이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가령 이제 우리가 경제 언론에서 뭐 많이 얘기한 경제학에서 많이 얘기한 수요와 공급 곡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 곡선에서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소비자 편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소비자 편익은 아마 수업 시간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요 삼각형이 됩니다. 가격이 이제 올라가면 요만큼 없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걸 계산하는 산식이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긴 한데 MIT 에릭 브린졸슨 교수님께서 내신 소비자 행위 변화 계산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또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또 디테일은 설명 안 드리는데 핵심은 뭐냐면 그 아까 이 삼각형의 크기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래프가 각도가 이렇게 되냐 이렇게 되냐 이거에 영향이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이미 뭐 온라인 패션 데이터를 가지고 보니까 이게 보통 뭐 가격 탄력성 얼마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가 얼마나 늘어날까 역시 이것도 여러 실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추정을 해봤더니 결론적으로는 그게 한 1조 2조 정도 되더라는 계산을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거는 규제가 전혀 없었던 단계에서 법적 규제로 간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시절 그때 이제 계산한 거예요. 근데 자율 규제는 제가 아까 처음부터 쭉 설명했습니다만 자율 규제는 여기 중간 어디 있을 수도 있고 법적 규제보다 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수준에 따라 달라져. 그러니까 계산식은 지금 우리가 산식 계산된 거는 1조나 2조긴 한데 우리가 자율 규제를 어떻게 구현하냐에 따라서 소비자가 추가적으로 내야 될 비용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예. 그럼 뭐 중간쯤에 있다 그러면 한 5천억 뭐 돌아가면 뭐 1조 뭐 크게 된 2조도 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요약해 보면은 EU에서도 브루셀 이펙트가 이렇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EU에서도 DMA, DSA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와중에서도 자율 규제가 굉장히 관행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법적 규제를 하는 거는 정부가 플랫폼 산업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아지고 소비자들이 권익을 침해하는 거에 대한 우리가 대비책이 충분히 있을 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고 가게 된다면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소비자들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해서 이 방향을 정하는데 그리고 법적으로는 상당히 느슨하고 추상적으로 가는 게 방향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제를 해주신 전성민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소비자를 위한 배달의 민족의 자율 규제라는 주제로 이현재 우아한 형제들 이사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달의 민족에서 일하고 있는 이현재라고 합니다. 네. 사진이 굉장히 이렇게 나와서 여기 자율 규제를 지금 이제 새로운 정부 출범하면서 오랜 기간 이제 같이 여러 섹터들과 논의해서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감회와 뭐
그 안에서의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들이 사실은 그 무엇보다 이걸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느냐, 우리 사회, 우리 정부, 그리고 국회도 사실은 경험이 없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을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혜를 모을 수 있던 그 과정들이 사실 자율규제의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오늘 이렇게 국회 토론에 오게 되면서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더 많은 지혜들이 모여서 우리 사회에 가장 큰 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좀 더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달의 민족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지만 짜장면 치킨 시킬 때 저희 이제 주문을 연결하는 서비스로 많이 알려져 있죠.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예. 네, 이러면 한두 분은 꼭 말씀을 주시는데요. 예, 배달의 민족입니다. 배달의 민족의 공과 과도 있을 거고, 사실은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굉장히 삶의 변화들, 우리의 일상의 변화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배달의 민족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스타트업 그리고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기업들에게 좋은 모범이 돼야 된다는 생각에서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최근에 이제 그 자율규제의 한 방안으로 만들었던 리뷰 서비스 개선 방안하고요. 저희가 오래전부터 이렇게 만들어 갔었던 식품의 안전, 저희가 음식을 배달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맛있는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희 서비스가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이 두 가지에서 고민했던 사안들을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한 형제들은 뭐 꽤 오래되었습니다. 니네가 스타트업이냐 아니냐, 벌써 이제 13년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스타트업 아니다, 너네는 졸업해라, 이런 얘기도 듣기는 하지만 스타트업 정신으로 아직도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직원 수는 지금 3,000명 이상으로 많은 성장을 만들어가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 앞으로 배달되는 일상의 행복, 그 행복들을 나누는 역할들을 저희가 하기를 바라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배민의 어떤 새로운 리뷰 서비스에 대한 관리 개선 현황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플랫폼에서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 여러 콘텐츠들이 사실 플랫폼에서 교환이 되고 사람들이 그 콘텐츠를 보고 새로운 선택들을 만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소비자 리뷰라는 부분들은 실제 배달 앱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아예 이런 리뷰만 가지고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이런 회사들도 있을 정도로 배달의 민족에서 이제 소비자 연맹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리뷰 시 배달앱을 할 때 어떤 음식을 먹을까, 오늘 저녁은 무슨 치킨을 먹을까, 이런 부분들에서 개별 가게의 리뷰 정보들을 굉장히 유심히 소비자들이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리뷰라고 했을 때 이 가게 정말 맛있어요. 이 가게 치킨은 진짜 완전 바사삭이야. 너무 맛있어서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몰라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리뷰이지만 사실 소비자에게는 이 식당은 조금 위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식당의 음식 맛은 조금 별로예요. 어떻게 보면 부정어가 있는 이런 리뷰들도 소비자 선택에 굉장히 좋은 결정들을 만들어내는 리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일정 가게를 칭찬하는 방식의 리뷰가 좋은 리뷰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소비자가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종합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판단은 소비자의 몫이기 때문에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데서의 플랫폼을 운영한다라는 게 저희 배달의 민족의 플랫폼 운영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리뷰 중에서도 불법 리뷰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불법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음란물, 명예훼손성 리뷰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사실은 이런 리뷰들은 불법으로 삭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에서도 음식에 대한 평가들을 저희가 실제 소비자가 주문을 하시면 그 주문 정보를 가지고 실제 리뷰를 작성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그 기회를 통해서 소비자가 작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작성을 하게 된다면 소비자가 사실은 굉장히 좋은 인포메이션들을 다른 소비자를 통해게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을 가지실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또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정보들, 실제 그런 정보들이 가게를 운영하는 영업주에게 굉장히
가게에 피해가 올 수 있는 이런 정보들로 남겨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다른 그 글들을 봤을 때 굉장히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불법적 정보들로 돼 있어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가 금칙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불법 정보가 무엇이냐, 이거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포털들이나 이런 곳에서도 같이 만들어가고 있고요. 금칙어를 이용해서 그런 리뷰가 사용되는 것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가 그렇게 확인되지 않는 거라도 해서 실제 전수조사를 통해서 리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도 같이 마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불법성이 명확한 컨텐츠 리뷰들도 있지만 불법성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또 다른 불법적 요인들을 가지고 있는 리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가게를 오픈한 사장님이 내 가게를 굉장히 홍보하기 위해서 여타 다른 업체들을 통해서 내 가게의 홍보 리뷰들을 굉장히 많이 작성해서 굉장히 상위에 랭크되게 만든다거나 이런 어떤 이 플랫폼에서의 형평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훼손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패턴들을 확인을 하고 그런 패턴들을 확인해서 실제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고발 조치라든지 아니면 경고들을 통해서 이 플랫폼 내에서 굉장히 안전한 소비자들이 믿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정보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한 해만 하더라도 11만 건 이상의 굉장히 많은 리뷰들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소비자들의 좀 안전한 플랫폼 활용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의심 제보들도 받고 있고 자진적으로 저희가 이런 탐지하는 활동들을 지속함에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가 굉장히 감소되는 추세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런 활동들이 이제 또 중지되면 사실은 이런 또 부정적인 일들은 계속 늘어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상시적으로 저희가 자율적으로 좀 더 레귤레이션들을 만들어 가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분쟁 리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불법도 아니고 허위도 아닌데 실제 소비자와 업주 간의 어떤 갈등 사례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플랫폼은 아니었지만 다른 플랫폼에서 2년 전에 그런 이슈로 인해서 안타깝게 사고가 있으셨던 경우들도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사실은 포털이 어떤 역할들을 하느냐, 사실은 중개자 역할로서 법적으로 저희가 책임을 가져가기에는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직접 콘텐츠를 판단하는 것들이 또 다른 이슈가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직접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에서 명예훼손이라든지 불법 여부 그리고 사생활 침해라든지 저작권의 침해 등의 이슈가 됐을 때는 그런 리뷰들은 저희가 확인해서 최대한 분쟁 리뷰를 줄여갈 수 있는 방식으로 정책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망법 44조 이하에 보면 임시조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글에 대한 임시조치를 요청하신 업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게시물들을 블라인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 블라인드 이 게시 중단 사실과 이후에 소비자가 다시 이런 부분 그래서 활용들을 다시 하고 싶다거나 이런 분들에서는 살리고 싶다. 법에서 요건들을 원하는 방식에 따라서 저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정 절차를 통해서 분쟁 처리하는 절차들도 가지고 있어서 실제 소비자와 업주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에서 법에서 요건들을 가지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들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요 기능으로서 추천순 리뷰들을 정렬하는 방식들도 가지고 있는데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서 가게의 특징들을 잘 표현한 양질의 리뷰는 우선 노출하는 기준들을 설정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입니다. 소비자가 굉장히 이 음식점에 음식을 주문하는 데 있어서 이 음식을 주문할 것이냐의 판단들에 양질의 콘텐츠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악성 리뷰를 최소화해서 업주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들을 지속 줄여나가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블랙 컨슈머라는 이야기들을 아마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듭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블랙 컨슈머들을 줄이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가 여러 플랫폼들에서도 보셨지만 별점 제도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별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1점부터 저희 5점까지 있는데 정말 5점이 맛있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 기준들은 조금 박해. 다른 사람보다 기준이 굉장히 엄격해. 그래서 3점을 진짜 맛있는 걸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별점들에 대한 어떤 개인의 어떤 성향적인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 가게를 영업하시는 분들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 이 별점을 매기는 사람들의 통계들을 같이 저희는 이제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상시에 3점을 가장 맛있는 기준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5점 기준 척도 내에서 다양한 개인적 어떤 평량들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리뷰 운영 정책을 위해서 제가 아까 이제 전성민 교수님이 ISO라든지 그런 국제 표준들을 마련하는 방식들에 말씀을 주셨는데요. 실제 당사도 작년도 12월에 국제 표준에 맞는 리뷰 정책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최초로 플랫폼에서는 최초 도입을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소비자가 안전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뢰와 권익 보호 그리고 개방의 원칙들에 따라서 만들어 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안에 있는 몇 가지 정책들을 보시면 소개를 드리면 신뢰를 통해서 이용자 리뷰 작성 원칙들에 대한 기준들을 마련을 하고 있고요. 리뷰 노출 원칙에서 투명하게 노출한다라든지 삭제 및 차단해서 이용자를 제대할 수 있는 수단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 정보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하고 있다. 리뷰 신고라든지 어뷰징 리뷰를 방지하고 있는 것도 신뢰를 향상하기 위한 부분 내에서 저희가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게시를 중단하거나 이런 업주의 권익 보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자 사업자의 게시 공간들을 만든다거나 악성 리뷰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 활동들을 같이 마련해서 통계를 제공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로 실제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방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런 악성 리뷰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사실 규제라는 것들 특히나 법이 만들어지면 그런 악성 콘텐츠를 어떻게 골라낼까에 굉장히 초점을 갖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법에서 헌법적 가치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표현의 자유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정보를 더 많은 정보를 수용해야 되는 이용자의 어떤 권리들이 굉장히 제한될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그런 개방의 원칙들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양질의 콘텐츠가 소통돼서 그 악화된 이 콘텐츠들이 자연스레 제거될 수 있도록 소비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이용자가 그 판단 기준들을 가지고 좀 더 올바른 방향의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개방의 원칙의 정책들을 마련해 가고 있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어떤 정책들을 가지고 뭐 실제 저희가 리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경주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정부와 지금 자율규제 논의에서도 성과로서 이렇게 보도가 이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 사례를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소비자에게 가장 중요한 거 무엇일까요? 안전입니다. 결국 음식은 안전이 가장 중요한 생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사실은 배달의 민족에 이직해 온 지 2015년도였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배달앱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해보면 배달 음식은 빠르다. 뭐 이런 인식들도 있었지만 조금 음식이 지저분하다, 더럽다, 위생적이지 않다 이런 부정어들도 같이 조사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품 안전들을 위해서 제가 2017년도에 저희 경쟁사까지 손잡고 식약처를 직접 찾아갔고요. 그래서 같이 MOU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앞선 발표에서 나온 것처럼 API 연동을 통해서 식약처가 매년 전국에 있는 식당들을 행정처분을 하고 있거든요. 이 가게는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어. 그래서 영업을 정지한다거나 아니면은 경고들을 하고 있는 이런 인포메이션들을 저희 플랫폼으로 끌어와서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먼저 보여드리면 네 실제 행정처분 내용들을 지금 작년도에 이렇게 소비자들이 볼 수 있도록 상세 내역에 들어가시면 이 가게는 행정처분 이력사항들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사실 매년 건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주들이 저희한테는 또 반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가게가 영업이 정지된다거나 가게에 대한 이제 부정 인식들이 확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은 소비자들에게는 이 가게에 대한 위생 정보 상태들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게 플랫폼의 가장 큰 기본
개방의 원칙에 맞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정 이슈들만 그러면 공개를 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시각처에서 이 위생등급제라고 해서 또 깨끗한 가게들은 아, 이 가게는 정말 깨끗해요라고 해서 가끔 식당 가실 때 저렇게 위생 우수 가게 이렇게 별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곳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에서도 이 가게는 정말 깨끗해요라고 이렇게 정보에들 안에 들어가시면 저희가 이렇게 금박으로 이렇게 굉장히 멋있게 꾸며드렸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선택들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정말 깨끗하게 만드는 음식점의 이해들은 좀 더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소비자들에게 그러한 정보들을 API로 연동하면서 정부랑도 굉장히 많은 협력들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 때 이제 최도자 의원님이 입법을 통해서 음식에 이제 이물질이 나왔을 때 관계기관에 빠르게 조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이런 법적 강제가 생겼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법으로 만들어지기 전부터 배달의 민족을 시각처에 신고하는 어떤 프로세스들을 구비하고 있었고 실제 지금은 굉장히 많은 건수들이 지금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 건수 때문에 매년 국회에 이렇게 국정감사 때 오게 되거든요. 너네 왜 이렇게 많이 이런 건수가 있어?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서는 저희가 전체 배달앱, 여타 배달앱보다 건수가 많은 게 주문수가 전체적으로 모수가 큰 게 한 가지가 있고요. 저희가 이 프로세스를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소비자가 음식을 먹다가 머리카락이 나왔어. 그러면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채시라든지 전화를 바로 오픈해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절차들을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어놨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건수가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에서 국회에서 올해는 조금 어느 정도 인식을 가지고 오히려 잘한 기업이 이런 건수들이 많이 잡히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플랫폼에서의 자유 규제 뭐 이제 그 첫 장을 열어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으로 보기에는 자율과 규제 이 안에 무수한 스펙트럼이 있고요. 그 스펙트럼 내에서 사실은 기업들은 소비자를 가운데 놓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플랫폼에 올라타 있는 굉장히 무수한 소비자들 그리고 배달의 민족을 예시를 든다면 라이더도 있고요. 업주들도 있고요. 이 사람들에게 고루 형평 된 이익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지점이 무엇이냐? 그게 자율에 있느냐, 규제에 있느냐? 심지어는 규제에 있는 어떤 사안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의 합의점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지금 자율 규제의 논의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 뭐 배달의 민족뿐만 아니라 여타 플랫폼들이 가장 경주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기업은 그 경쟁 속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통해서 이익을 만들어가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의 저희한테 자유 규제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어떤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는 어떤 과정 속에 그리고 결과로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그 과정 속에서의 좋은 아이디어들 많이 개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전해 주신 이현재 이사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온라인 쇼핑 보호자 보호 자율 규제 사례라는 주제로 이오은 온라인 쇼핑협회 중개자 자율준수위원회 위원장님 발표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 앞에서 교수님하고 우리 우한 형제들의 이현재 이사님하고 발제를 통해 가지고 자율 규제라는 부분에 대한 거하고 또 그다음에 각 사별로 그 자율 규제를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을 주셨고요. 아마 우한 형제들뿐만 아니고 그 여러 회사들이 각 사별로 맞는 활동들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온라인 쇼핑을 포함해서 어떤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산업들도 이제 20년이 넘어가고 있는 업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마 최초에 할 때 법제화되는 과정에서도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이 어떤 플랫폼에 대한 어떤 이제 전자상거래에 대한 법 체계를 갖지 않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상 이게 뭐 저희 나라만이 갖는 어떤 훌륭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어차피 이쪽 비즈니스 세계가 소비자와 함께 가야 된다는 부분은 사업자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각 사별로 많은 열심히 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오늘은 제가 협회 쪽을 대변해서 협회가 하고 있었던 활동들을 간단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협회 소개를 하고요. 그 협회 내에 있는 그 저기 통신판매 중개자라는 용어가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통신판매 중개자 이럴 수 있는데 저희가 일단 법상으로는 보면 특히 쇼핑 쪽 관련돼서는 전자상거래 쪽에 대한 법령상 용어가 그 통신판매 중개자라는 용어를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어서 통신판매 중개자라는 용어로 됐고요. 자율인수위원회의 설명을 잠깐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도 일부 이제 각사별로 하고 있는 활동들이 있지만 협회 차원에서의 어떤 소비자 보호를 위한 특히 안전을 위한 부분이라든지 위해 상품 차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통합 모니터링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콜사라고 하는 건 처음에 이제 협회 명칭은 몇 번 바뀌었고요. 지금 현재는 한국 온라인 쇼핑 협회에서 약자를 따서 콜사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 보시면 회원사들은 보시는 것처럼 그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에 대부분의 회사들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최초의 온라인 쇼핑이라고 할 때 아주 예전에 사용했던 용어는 이 직접적인 점포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무점포라는 용어를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점포라고 하는 거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카테고리 해서 우리가 이제 카달로그 사업이라고 부르는 사업들 아직도 일부 남아 있지만 카달로그 우편물을 배송해서 거기서 코드를 찍고 주문을 하는 그걸 이제 온라인 쇼핑이라고 불렀던 시절이 있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인터넷으로 인해서 인터넷 쇼핑몰이 등장한 이후에는 인터넷 쇼핑몰이라는 그런 쪽의 용어가 대세를 이루던 시절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지금은 플랫폼이라고 많이 부르지만 쇼핑 쪽에 특화된 어떤 중개자의 형태를 띠는 비즈니스를 그 모 언론에서 아마 최초 사용한 이후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오픈마켓이라고 얘기하는 용어가 마치 이 중개 플랫폼의 형태의 쇼핑에서의 그래서 오픈마켓이 지금 현재는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형태로 발전되어 온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온라인 쇼핑협회라고 되어 있고요. 대부분의 그 온라인 쇼핑을 대표하는 업체들이 이 회원사로 협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협력 회원사라든지 또 그 외에 이제 작은 업체들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 온라인 쇼핑의 생태계가 이 협회에 다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율준수위원회는 업력을 보면 2002년에 아마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이 처음 이제 제정을 했고요. 그 이후에 2007년 3월에 공정위의 소비자 그 당시엔 보호국이었던 것 같은데 소비자정책국 이때 이제 자율준수 규약을 제정을 하고 자율준수위원회가 최초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규약을 만들고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반기별로 이행 점검표라든지 이행에 대한 기준을 설정한 다음에 반기별로 그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사들끼리 이 평가를 하고 이거에 대한 것들을 게재를 하는 식으로 공정위와 함께 쭉 이어져 오다가 그 이후에 이제 뭐 정부 개정에 대한 연구 영역이라든지 또는 업계 규제 관련 연구 영역 같은 걸 진행하고 여태까지 총 세 차례 정도 2018년까지 자율준수 규약을 개정을 했고요. 올해 지금 여러 가지로 플랫폼에 대한 자율준수 얘기가 오가면서 저희들도 자율준수 규약을 지금 개정하는 TF를 운영 중에 있고 올해 안에 4차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구성 현황은 대표적인 오픈마켓을 하고 있는 업체들 물론 이제 다른 비즈니스하고 섞여 있는 것도 있지만 오픈마켓 형태를 띠고 있는 비즈니스 부분을 해서 지금 8개 사업자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 1개 사업자는 작년에는 옵저버로 참여를 하다가 올해부터 정식으로 이 둘에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 임원들로 해서 저희들이 자율준수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율준수위원회를 정기적인 분기별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이슈가 있을 때 같은 때에는 이제 임시회의를 진행하고요. 반기별로 이행평가를 진행하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자율준수 규약을 소개를 드리면 총칙은 일단 통신판매 중개자가 자율적으로 지켜야 할 제반사항을 정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일반 원칙에서 공정한 거래, 그다음에 안심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분쟁의 해결을 위한 노력, 부당한 행위로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을 일반 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일단 정보 제공 부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보 제공에 대한 부분, 판매자 신원 정보 제공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상품 정보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소비자 피해 예방 정보에 대한 부분, 그 외에 이제 그 판매자 급여를 위한 중개자로서의 그 조항을 같이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 홍보 부분도 소비자 교육과 판매자 교육, 특히나 판매자 교육 센터 같은 것들은 각 그 중개 모델을 띄고 있는 쇼핑 사업자들이 각사별로 판매자 교육 센터를 두고 있고 온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이제 소비자 교육 같은 경우도 같이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 처리 부분에 대해서도 국외센터를 다 설치 운영하고 있고 가능하면 그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접수에 대한 민원의 결의 경과를 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결제대금 예치제도, 프리 흔히 저희가 에스크로라고 부르는 제도를 그 법제화도 돼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 이전부터도 이 결제대금 예치제도를 각 회원사들이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매자와의 관계 부분에 대해서도 이 규약에서 정하고 있고요. 판매자의 권익침해 금지라든지 결제대금 미정사이나 정산 지연에 대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회원 탈퇴나 이용 중의 조치 금지라든지 뭐 불이익 강요행위 금지 또는 판매 가격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규약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소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요. 목적은 이제 소비자 권익 강화나 일단 상거래 질서 정착을 위한 제반 사항을 두고 있고 자율주소의 이행 평가 항목은 민원 제기 횟수나 3일 내 처리 여부, 판매자 교육 횟수, 소비자 피해 및 정보 제공 내역, 그다음에 그 이에 대한 피해 예방에 대한 조치 내역이라든지 준수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부분에 대해서를 그 각 사별로 자료를 제출받아서 6개월에 한 번씩 이행평가를 하고 이거에 대한 것들을 그 협회 홈페이지 내에 게재를 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22년 하반기에 이제 했던 걸 샘플로 가져온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은 아까 8개 사였던 것 같은데 A, B, C, D, E, G, F, H까지 가는 거니까 7개네 이런데 이제 한 개사가 옥접으로 참여하다 올해부터 참여하기 때문에 올해부터 8개 사에 대한 정보가 오픈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법주 준수 포함 모니터링 센터인데요. 각사별로도 보면 CS 조직이라든지 흔히 이제 이 오픈마켓 중개 형태들은 이제 이 시작한 부분이 트러스트 앤 세이프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조직들을 대부분 다 갖추고 있고요. 트러스트 앤 세이프티 조직에서 모니터링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도 있고 각 정부 기관 아까 얘기한 식약처라든지 또는 이제 이 전기 제품에 대한 것을 취급하는 전파관리소라든지 여러 관계 기관으로부터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통지를 받으면 그거에 대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상태를 각사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사전적인 어떤 모니터링이나 자율시장 진행을 위해서 협회 차원에서 이 아래쪽에 보시는 공정이라든지 산업부, 환경부, 방통위 등과 같이 함께 이 모니터링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산지 표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그 표시 위반이나 부적합 제품, 그다음에 뭐 하수도 먹는물관리법, 뭐 환경산업자원법 기타 등등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하고 있고 이러한 모니터링 센터 부분은 관계 기관하고 계속해서 조금씩 추가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최근에 어떤 운영 실적 같은 걸 한번 가져왔는데요. 이 수치들을 보다 보면 주로 이제 그 특별하게 바로 위반 여부가 비교적 아주 명확한 어떤 이 환경부 관련된 부분들 이제 위해 상품 여부가 가장 크니까 오물 분쇄기나 정수기나 환경성 표시 광고 같은 걸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이게 건수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모니터링 건수하고 시정 요청 건수하고 조치 건수가 동일하게 나오는 이유는 저런 것들은 아주 명확한 법 위반의 경우에는 바로 모니터링이 되면 실제적으로 바로 조치가 되는 시기라 숫자가 저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신고 접수되고 모니터링을 하고 그거에 대한 확인 또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저 부분은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그 판매자들의 소명 절차나 이런 것들을 거쳐서 실제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런 수치들이 일부 같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협회 쪽의 활동은 제가 목소리가 안 좋아서 불편하실까 봐 좀 빨리 진행을 했고요. 이제 보시면은 사실상 이제 이 저희 쪽의 쇼핑 쪽 같은 분야는 특히나 이제 그 최근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보면 이 온라인 쇼핑의 그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져서 저 사업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뭐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좀 부정적인 측면이 좀 부각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어떤 전체적인 그 산업이 발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그 나름 이제 저희 사업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율 규제를 위한 부분이나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고 물론 이제 그 교수님 정 교수님께서 말씀 주실 때 자율이라는 부분을 예전에는 보면 이제 자율 규제라고 얘기하는 거가 뭐 여러 가지 그 학문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로 나눌 수도 있고 한데 저희 사업자들 입장에서도 보면
자율이라는 거에 저희가 학교 때도 그랬지만 익숙하지가 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자율 규제를 논의할 때 보면 흔히 이제 사업자들끼리 하는 얘기 중에 자율이라고 말은 썼는데 실제 나중에 남는 건 타율이라고 돼 있더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상 자율 규제라고 하고 어떤 교수님은 얘기하실 때 자율 규제라고 얘기하는 말 자체가 규제하고 자율이라는 말이 동시에 한 단어로 엮이는 건 불가능하다. 이게 자율이면 자율이지 또는 규제면 규제지 규제는 명확한데 어떻게 자율 규제가 있을 수 있냐. 그래서 이거를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 자율 뭐 타율 규제 규제는 규제인데 자율적인 측면이 일부 가미된 그런 식의 규제 뭐 이런 쪽으로 얘기들도 하고 그러는데 자율 규제 부분이 뭐 다행히도 말씀 주실 때도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서 같이 노력하고 정책을 같이 논의해 가면서 더 훌륭한 모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